자전거의 종류는 크게 로드바이크, 시티바이크, MTB 바이크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산악 자전거는 장비의 특성상 묘기용 특수 자전거에 비해 크고 두꺼울 수밖에 없는데요. 거친 산길을 내달리거나 고개를 부릴 때 강한 자동력이 받쳐줘야 라이더의 안전이 보장되기 마련.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와 같은 유압식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는 것도 이 때문이죠. 산악 자전거로 다양한 묘기 동작을 구사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브레이크 조작과 무게 중심을 맞추는 기술이 능숙해야 하는데요. 자전거가 지면에서 피어오르는 순간 무게 중심을 있는 힘껏 뒤로 밀어냅니다. 이때 MTB의 중량을 들어올리는 팔과 다리의 근력이 따라줘야 하는데요. 자전거를 어느 방향으로 들어올리고 비트는지에 따라 라이더의 무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 포인트. 여기에 브레이크를 적절히 제어한다면 넘어지지 않고 묘기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MTB 활약은 비로소 산에 올랐을 때 빛을 발합니다. 산길에 최적화된 자전거인 만큼 그 짜릿함이 더욱 극대화되는 것이죠. 지민 씨는 자전거 묘기에 도전하기 전 사실 산악 라이딩을 먼저 즐겨왔는데요. 산을 힘들게 올라야 하지만 비탈진 길을 속도감 있게 내달리는 쾌감은 단연 최고였다고 합니다. 오늘 주행할 산길은 오르는데 약 20분 정도 걸리는 코스. 하지만 내려올 때 걸리는 시간은 단 3분에 불과하다는데요. 그 시간만 봐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속도를 즐기는 스포츠인 만큼 사고의 위험은 예방해야 할 텐데요. 때문에 헬멧과 무릎 보호대, 장갑 등의 신체 보호구 착용은 필수. 찰나의 순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보호대 착용 후 반드시 체크해야 할 건 또 있습니다. 바로 장비를 점검하는 건데요. 타이어의 공기압은 적당한지, 자전거의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주행하게 될 노면의 상태를 미리 살펴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익스트림 스포츠의 꽃, 산악 자전거의 라이딩을 체험해볼까요? 산악 자전거의 스릴은 스피드가 생명, 막힘없이 질주하는데요. 산악 자전거는 속도감과 함께 아슬아슬하게 돌아내려오는 코너링이나 울퉁불퉁한 노면을 점프하는 기술이 최고의 스릴 요소로 손꼽히는데요. 다만 장비를 자유자재로 제어하고 주위 사물의 위험 요소를 빠르게 판단할 능력은 꼭 갖춰야겠죠.